KUBS. 여기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뽀빠이와 함께.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골 백양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모셔왔습니다. 신천골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백양국민학교 6학년 돌반 연맹식입니다. 허꿈이에요. 황당선이에요. 네, 모두들 씩씩하고 예쁘게들 생겼네요. 물론 숙제는 다 하고 왔겠죠? 내일 학교 가서 뵙기죠 뭐. 그치? 그럼. 네, 아주 귀여운 꼬마들이군요. 오늘은 특별 순서로 창경원의 진정말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진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지상의 황제와 또 창공의 왕자 얘기를 할까 해요. 아, 그러니까 호랑이와 독수리 얘기구나. 그렇죠. 네, 눈치가 상당히 빠른데요. 신천골 어린이들은 모두 눈치 빤만 먹나 보죠? 네, 아주 맛있어. 나 배고파. 네, 맞았어요. 호랑이는 포유리에 속하는 백수의 왕이고 또 조리에 속하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네. 아시다시피 두 짐승은 모두 다 용감스럽고 또 강인해요. 우리 그러면은 먼저 울음소리부터 들어보고 얘기 시작할까요? 네. 그럼 아저씨, 독수리는 어떻게 울어요? 에이 바보, 독수리는 독수리, 독수리 하고 울어. 그쵸? 네, 독수리는 원래 목청이 지멋대로 생겨서 아주 울음소리가 볼품이 없죠. 어머, 불쌍하다. 저 헌데 말이죠, 진 선생님. 두 짐승은 무엇을 먹고 살죠? 네, 저 식성으로 볼 때 동물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 또 육식 동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 동물이라는 걸 들 수 있겠어요? 응? 아, 네, 청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같은 거죠. 독수리는 주로 죽어 있는 짐승들의 찌꺼기를 먹고 살아요. 네. 또 반면에 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풀은 먹지 않죠. 해서 독수리를 일명 사막의 청소부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뽀빠이 아저씨, 가슴에 독수리를 그린 사람들은 모두 청소부겠네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 진 선생님, 이번에는 말이죠, 두 동물의 해부학적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짐승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포유리에 속하는 호랑이는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이 구분이 돼 있죠. 네. 하지만은 조류에 속하는 독수리는 조류의 특징인 배설강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소화기가 있어서 대변과 소변의 구별이 없죠. 아, 그러니까 독수리는 또 오줌을 못 가린단 말이구나. 그렇죠, 선생님? 네,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은 독수리는 두개골 역시 작기 때문에 그 지능이 별로 좋은 편은 못 되죠. 아, 그래서 머리 나쁜 애들을 보고 세대가리 세대가리 하는구나. 네, 저 어떻게 저 신촌골 어린이들은 말이 좀 거치네요. 뭐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동물은 각기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손이 없으니까 잘 때 발만 씻고 자면 된다는 얘기예요. 좋겠다. 네, 또 그리고 어린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독수리는 몹시 흥분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야옹 하는 그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게 되죠. 소름 끼쳐.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 뽀뽀 아저씨, 안녕. 와. KUBS. 여기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